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68-2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10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까지 같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셀트리온과 뭐 헬스케어와 제약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분석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뭐였냐? 종목들이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나 훌륭하다. 앞으로 상승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게 너무나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올렸던 내용들을 검색하게 보시게 되면 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뭐 물론 지금은 셀트리온을 보고 있지만 이세 종목 모두 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이슈도 살아있는 상태이고 합병에 대한 이슈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지난 1월 16일이었습니다. 1월 16일 이날 이제 반짝거렸었죠. 이때 왜 움직였었냐면 미국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행사인데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회사 IR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도 이끌어내고 그런 걸 하는 행사예요.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을 하나로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합병에 관련된 내용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이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 내용들을 좀 보자 그런다면 올 가을 때쯤 되게 되면 이 합병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뭐 방안이 나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이러한 대형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슈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전부 다 이러한 구조를 다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뭐 셀트리온의 실적 부분이야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뭐 잠깐 살펴보자 그런다면 매출액이 2년 전만 해도 9,800이었는데 지금 올해 예상치만 1조 6천억이죠.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영업이익 두 배로 뛰었고요. 순이익도 두 배로 뛰어났어요. 굉장히 좋은 규모의 실적이래에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합병에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도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양인데, 차트를 좀 축소를 해보자 그런다면, 자, 36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2년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저는 2년간의 이 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을 보였고, 이제서부터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다시 돌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때 상승이 나온 거는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지금 상승이 나오는 거는 실적이 받쳐주는 팩트 기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이거는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갔지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는 이 기울기보다는 약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그런다면, 지금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는 뭐의 차이냐? 이때는 단기적인 수급이 거의 테마와 뭐 세력과 이런 게 얽혀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고, 지금부터는 물량을 중간중간에 소화해 나가면서 올리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급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림이긴 해요. 그렇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을이나, 한 9월, 10월까지는 계속 홀딩을 한다. 그런다면,
정고점 부근까지도 못갈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셀트리온은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닝보다는 올 가을때까지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쭉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보다는 당연히 보유 의견과 홀딩 의견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좀 보유를 해주시고, 뭐이 종목이야 거의 뭐 매일 제가 한 번씩 분석을 해드리니까 특이사항이 있거나 좀 위험시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매도 사인을 드리던지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셀트리온은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홀딩 의견 드리는 종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마다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리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이제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물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된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장중에 제가 이렇게 장중에 시황과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추천 종목에 대한 시간과 종목명 그리고 얼마의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와 손절가 이렇게 가격을 다 일일이 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장중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좋은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